있는데요. 뒤쪽에 아직 대우가 다 붙지를 못해서요. 네, 집회하느라 땡볕에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도 우리 탈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함께 더 열심히 이동하실 수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진사회를 맡은 부산에서 강원주로입니다. 네, 오늘 이 차량에는 네, 목숨을 걸고 저희가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구호를 외치면 손에 들고 있는 피켓, 깃발, 그리고 다양한 유인물들로 함께 구호를 열심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진은 단 20분이면 끝납니다. 좋으시죠? 네, 20분 동안 신나게 구호 외치면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발전소는 폐쇄하라 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핵세상 이렇게 하면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현안들 관련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근처에 신고리 사업이 운영하가 처리하라! 그러면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이 중단하라! 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좁고 위험한 그런 시설이지만 이렇게 신고리야말로 끊임없이 경사능과 열이 발생되어서 우리 경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인근의 활성단층 지역으로서 이미 지진으로부터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곳에 이제 또다시 핵연료가 너무 넘쳐서 임시저장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의 안전에는 그야말로 관심이 없는 그런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우리 경주 시민과 또 울산 시민 또 인근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오늘 캠페인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허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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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오륙호기 안전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나 공사 중단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시죠? 네. 너무 중단하라라고 함께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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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행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행진 대열은 이거 무대 차량 앞쪽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 저기 무대가 서 있군요. 무대 앞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딱. 그런데 여러분들 임시라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임시가 1년이겠습니까? 3일이겠습니까? 정부는 핵산업계는 임시 그 기간은 50년이라고 합니다. 단기도 50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단기 알바라고 하면은 보통 6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는 임시 저장시설, 단기 저장시설 이걸 바로 5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미 5차례에 걸쳐서 건설을 해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공론화라든지 방패장 얘기를 할 때마다 경주에는 임시 저장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91년도에 안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미 경주에는 임시 저장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 구럽도 그 다음에 96년도에 경주에 또 임시 저장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3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부안사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때도 경주에는 임시 저장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경주에 중저주의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용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특별법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 해결료 TF팀을 만들어서 공론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주에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을 만들고 사용 해결료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경주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11년에도 만들었고 지금 재검토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다음 순서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년 3월에 경주에 또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시저장시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50년을 갑니다. 경주에는 91년부터 내년에 지어진 맥스터까지 계산하면 2070년까지 임시저장만 80년이 지속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을 구분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시저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건 중간저장시설이고 명백한 불법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 시설은 사용해결료 즉 고준위 방패물 저장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면 일반 창고 건물하고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뭐 농기계 창고 아니면 뭐 물탱크 이런 저장 창고랑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공작물 신고만 하면 지자체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내에서 사용해결료 이런 고준위 폐기물들을 원안위에 신고만 하면 지역 내도 그렇고 지역 밖으로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이고 제도입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 것은 이런 엉터리 법과 제도이지 임시저장 추가 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주를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 공론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핵산업계는 그리고 정부는 영구처분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저장시설만 지으면 지역에 희생만 강요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부와 핵산업계의 횡포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서 이 공론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이 점점 더 진지해지고 많이 이렇게 울음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저희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님 서울 홍승희 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살님 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입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던 도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을 듣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태양이 굉장히 좋죠.
태양광으로 또 바람으로 전기를 깨끗하게 생산하고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데 핵 마피아들과 그들의 장학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고물을 얻어먹고 있는 언론인들은 네 계속적으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의 5%만 재생에너지로 활용해도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내어줘도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탄핵을 선언한 2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별로 전 정권과 다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위험해 있는 사고들이 늘 그 핵폭탄처럼 저희에게 주변에서 늘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걸 해결하는 데는 연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흙바전소 주변의 모든 곳에 그런 주민들과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도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길이 바로 우리가 탄핵을 가는 그런 길의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아침 일찍 떨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음들이 더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우산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핵발전 역사 40년 동안 만든 고준의 핵폐기물 16,500톤 그 10만 년의 책임은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연이 있기 전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 간사님께서 모금함이 돌고 있습니다. 모금 너무 중요하죠. 다들 아시지요? 핵폐기물 이제 그만 이 지금 이 10만인 공동행동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모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사회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땡볕에서 계속해서 김밥도 이렇게 드시고 함께 공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요. 우리 흥이라는 우리 공연팀입니다. 방금도 보셨죠? 엄청 멋있는 거. 계속 이 공연을 이어가면서 행진 계속 시작할 텐데 행진 내내 계속해서 발언 외쳐주시고 우리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밴드 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좋아요. 햇볕이 되게 도움 많이 해주시고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할 거냐면요. 트럼펫 멜로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기억해주세요.
비싼데요.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핵발전소보다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방사능과 열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총만 멈추셔도 즉사할 수 있는 끝일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온 핵폐기물은 무려 10만 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보관 시설을, 저장 시설을, 그 부지를 보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마저도 가득 차버려서 더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난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경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할 때 잠시 부안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2003년, 4년, 1년여 동안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반대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벌써 10년 또 더 지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 부안 군민들이 피 흘리며 항쟁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핵폐기장은 다름 아닌 고준희 핵폐기장입니다. 그것을 부안 군민들이 1년 넘게 싸워서 막아냈습니다. 그 이후 중재준희 핵폐기장이고 부안 군민들이 막아내었던 고준희 핵폐기장은 여전히 건설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부안 군민들이 피 흘리면서 그 당시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쾌지나 징징나네 다같이 쾌지나 쾌지나 징징나네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두 번 하시면 됩니다. 돌아보세 돌아보세 징징나네 그렇지 그렇지 창도 헛나 많이 서라고 슬퍼입니다.
들어주세요. 다들 들어주세요. 천천히! 괜히나 지키는 날 두 번씩 해주세요. 돌아보세, 돌아보세. 오늘 오신 참가 단체 대인하러 모셔보자. 기독교 환영동 녹색당 반갑고요. 잡아주세요. 녹색 위에 녹색 연암 대전탑에 희망합니다. 불교 생태 콘텐츠 연구소 모십니다. 시민 상생 감시 센터 반갑고요. 반갑고요.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모십니다. 에너지 청이 행동 연구소 모십시오. 월성 원전 인적 기업 이주 대표 기업으로. 크게 크게 불러보자. 크게 크게 불러보자.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나네. 소산 선생 학춤 춘다. 덩실덩실 춤을 춘다. 천주교 예수의 사회사도 조직위원회 해금문 사회를 위한 충복행동이 오셔 칭칭나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외지인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 발언 두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천주 대전탈의기망 대표님과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대전시민은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500드럼도 못 보내고 1000드럼도 못 보낸 것이 몇 년째인데 그동안 보냈던 2600드럼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경주시민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핵종 분석 오류, 중저 중에 핵종 분석마저도 못하는 연구원이 무슨 고준위 연구를 그동안 했겠습니까? 그동안 파이로
1호 고속로 새로운 원자로 이제는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까지 연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는 동안에 핵폐기물은 16,500톤이 쌓이고 이것은 갈 곳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래 우리코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피아들은 그 온화한 남빛으로 부드러운 어투로 전기세 얘기해가면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탈핵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가 졸속으로 시작된 올해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민주주의나 인권처럼 탈핵의 가치를 알려주실 거죠? 그것을 대중화시켜 주실 거죠? 10명씩 조직해 주실 거죠? 노란 종이 비행기가 되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당 공동운영위 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씨가 오슬로에 있는 시민단체인 미래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책을 기증하기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슬로에 있는 한 숲에 가서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한국 정부와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한국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이 지구가 원전 없이 핵발전소가 없이 탈핵으로 완전히 전진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에 다시 한번 총선이 열립니다. 녹색당 지난 20대 총선에서 원내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엔 반드시 원내 진입하여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정치 집단들이 해내지 못하는 완전한 탈핵, 완전한 에너지 전환, 녹색 전환으로 향한 새로운 정치적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용기 없게 본인이 약속한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원전 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원전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빙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내갈 정당은, 정치 집단은 녹색당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요, 한 가지 동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자작업장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항상 읊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 우화인데요, 크리킨디라고 하는 새의 벌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산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산에서 살고 있는 뭐 코끼리, 뭐 사자, 큰 짐승들이 다 불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근데 긴 피난의 행렬을 거슬러 오르는 벌새 한 마리가 있었대요. 벌새 다들 아시죠? 주둥이가 길게 삐쭉 튀어나온 작은 새입니다. 그 새가 행렬을 거슬러 올라가자 사자가 물었답니다. 너 어딜 가니? 자, 크리킨티가 이렇게 답했대요. 나 불을 끌어가고 있어. 그러자 사자가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불을 끌어가, 그 작은 주둥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벌새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 지금 여기 경주에 와주신 10만 명을 모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 모든 시민분들께서 벌새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불타오르는 산을 앞두고 그냥 도망칠 수 없습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끄려 노력하는 벌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반드시 불을 끌 것입니다. 저도 함께 그 길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마무리 발언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핵발전소 없애는 그런...